중국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 다섯 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부예요. 물질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행하는 삶을 복되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고종명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예, 복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거 좋죠. 물질이 많은 거 너무 좋죠. 이 건강한 거 좋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다섯 가지 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한 복이란 것은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인데, 과연 물질이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신문지상에 방송에 보면 재벌 자녀가 마약을 하잖아요. 재벌이라 하는 것은 그 재벌 자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깔아놓고 평생 봐도 보겠습니까? 그 돈 평생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없도록 풍부한 물질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니까 드디어 마약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까지도 마약을 하는, 그래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 자신 있습니까? 오래 살고는 싶은데 오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 마지막 고종명이 잘 죽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자,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잘 죽는 거, 이거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의 힘을 넘어선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대자를 알게 되었고, 절대자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렇게 또한 3일 연휴 귀한 날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고 싶죠? 너무너무 잘 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복 주십시오. 이 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은 우리 깊숙한 곳에 뿌리 깊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요. 이런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고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지,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갈구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많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째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성경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욕망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돈 벌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의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우리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 누가 우리 먹여 살려줍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하루는 빠질 수 있지만 월급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일자리 있으면 만사를 지키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사는 거죠. 여러 직장을 구할 때도 주님 의지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물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그 돈 없으면은 천하가 내려앉는 것 같습니까? 물질에 노예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지 않은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쉬워요? 쉽지는 않지만 하는 것이 신앙이죠. 예, 그러므로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요.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는 데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거나 내 몸에 잠깐 질병이 생기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누구의 도우심이 간절히 간구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인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에서 시작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꽉 차게 돼요. 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심령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심령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월등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계속 올라올수록 우리는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면서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과 멀어지는 거죠. 복의 원수가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지금 내가 아침부터 여태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복이란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복의 기준을 두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의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태를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살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4절에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한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얼마 했으니까 나 얼마나 믿음 좋고 나 거룩하고 의로워. 물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마다 날마다 죄의 티끌 같은 죄악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죄인이다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늘 순간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야,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제 처음 장로님이 이제 이 사회를 보려고 뭘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 질문을 해요. 나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잔잔한 대화를 잘 안 해요. 그 집에서 수다를 떨지를 않아요. 누구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제 장로님 필요한 것을 물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말하는 것이 조금 싫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서 내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귀가 나빠서 잘 못 듣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게 말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내가 친절하게 크게 또박또박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왜 못 알아듣냐고 내가 타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참 타고난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 조그만 대화에서도 못 알아들으면 친절하게 한 번 더 크게 또박또박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왜 못 알아듣냐고 상대방을 탓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상 모든 일에 당신 탓이요, 자네 탓이요, 아들 탓이요, 딸 탓이요, 모든 주변의 탓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이 속이 들끓겠어요.
이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자, 모든 것을, 예,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자녀라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여다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변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는 자는 죄가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밝으신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나의 티끌같이 많은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죠. 참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목사님 바쁘다고 잘 안 찾아오시는데 너무 힘든 분들은 이제 무릅쓰고 목사님 바쁘신데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같이 상담을 하고, 제가 뭐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라 세워준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상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이제 직분으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참 좋아해요.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요. 가차는 한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애쓰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애썼다 한마디 하면 어때요? 힘이 되죠.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을 한 손으로 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올라와서 교회에서 만약에 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싫어해요. 시험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참 애를 쓰신 분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일꾼으로 자리 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척을 했을 때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과 만약에 개척할 때 애를 썼다면 이 한 사람이 개척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해서 또 그리고 같이 함께 해서 한 사람이 도와요. 그럼 성도가 몇 명이 됐습니까? 두 명이 됐죠. 그럼 이 목회자의 관심은 처음 개척한 사람에게는, 옛날에는 전적으로 1대1로 하다가 성도가 한 사람 도우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 나뉘죠. 만약에 10사람이 오면 어때요? 10분의 1이에요. 만약에 100사람이 오면 어떻게? 100분의 1이에요.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맨 처음에 개척했던 그분은 처음에 관심을 받지는 못해요. 나누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예전같지 않게 한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자,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죄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네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서로 먼저 손 내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뭘까요?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면 우린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죠? 온유가 뭐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 말씀 따라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를 돋구는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을 해도 그냥 용납하고 관용으로 넉넉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도 화가 안 나는 마음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이런 마음이 온유함인데, 여러분들 온유함 잘 알 수 있죠. 누가 감정 하나 건드리면 아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절대로 화가 안 나죠. 부끄러 나오죠. 저도 이제 이 온유함이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온유함이 숙제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해서 저랬습니다. 용서하소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푹 올라오면, 아니야, 예수님은 용서하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게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뭔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 화 잘 안 내셨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인데요. 또한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온유한 자 옆에 있으면 어때요? 편하죠? 늘 화내고 뻑뻑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관용하는 분 옆에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사랑하고 따뜻하고 화목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을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많이 붙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평강과 평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이 1대1 양육도 하고 지금 어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막 배우고 싶어서 갈망하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주리고 저기 목마른 것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죠. 자, 배가 고프면 참아요, 먹어요. 당장 먹죠. 자, 목이 마르면 어때요? 당장 마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예, 갈급해서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듯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찾아 나서는 마음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러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너무너무 졸리고 눈꺼풀이 막 이렇게 내려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복, 우리 7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인데 탐욕과 정욕과 모든 욕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없을 땐 이 마음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게 같이 섞여서 자 오늘 예배를 드릴까 뭘 할까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자가 있으면 아름다워지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요. 꼭 시끄럽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얘기도 좋게 하고 저 사람 얘기도 좋게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공격해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항상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일 하다가 욕도 먹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뻐하시래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 기억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은 자, 누구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이 팔복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버럭버럭 화내지 않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화평케 되어서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는 자. 이 여덟 가지를 예 하시는 분이 팔복,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복이란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복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지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자 이런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